이번 시간에는 각각 각입니다. 글자를 분리해 보면은 디졸치입니다. 디졸치 있고 사람의 입이 계속 뒤져온다는 거죠.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따로따로 각각이 온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마을이 산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퍼져 있기 때문에 출발시간도 다르고 소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각 들어온다는 거죠.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뒤쫓아 온다는 것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제각기 따로따로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각이 되겠습니다. 각색. 여러 가지 색깔이 되겠죠. 각색.